별이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쁜 화분 2번이라고 쓰이는 이 아이는 2만원이랍니다. 요는 모양이 비슷한데 색깔과 컬러만 다르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2만원이고요. 또 이렇게 생긴 아이 매화꽃이 피어있는 화분 64번과 17번이 붙었네요. 이 아이는 2만원. 정말 예쁘죠? 24번이 붙어있는 이 아이는 25,000원. 타원을 이루고 있답니다. 아, 정말 고급지고 예쁜 화분이랍니다. 22번과 21번이 붙은 이 아이 2만원이고요. 정말 예쁘다. 상민도의 화분입니다. 상민도의 화분. 31번이 붙은 아이는 15,000원. 31번이 붙은 아이는 15,000원이고요. 13번이 붙은 아이는 가격이 없네. 13번이 붙은 아이는 가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8번이 붙은 아이는 2만원. 그 옆에 둥근 모양. 둥근 모양을 한 아이도 2만원이랍니다. 둥근 모양을 한 아이는 85번이 붙었네. 얘는 2만원이고요. 29번이 붙은 아이. 얘는 가격이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예뻐요. 완전 둥근 모양도 아니고 위에 약간 풀이를 닮은 그런 화분이네요. 그리고 뒤에 정말 큰 화분. 와, 10번이 붙은 정말 큰 화분. 별밤, 별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같네. 10번 화분.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3번 화분도 굉장히 큰 화분. 이야, 멋져요. 지금 한창 피는 매화꽃이 있는 화분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이 아이는 정말 너무 커서 7만원인데요. 들기가 힘들까봐 여기에 손잡이가 있어요. 양쪽에 움직일 때 들으라고 손잡이도 만들어 놨답니다. 이 아이는 7만원. 11번 아이 3만원 롱화분. 11번 롱화분 3만원. 매화꽃이 있는 흰색에, 흰색은 아니고 미색이다 해야 될까? 11번 아이 매화꽃이 있는 11번 아이 3만원. 또 매화꽃이 있는 갈색, 이걸 갈색이라 해야 하나? 이 아이는 11번입니다. 11번이 붙어 있는, 11번이 두 가지네. 색깔만 달라요. 색깔 다른 11번. 크기는 두 개가 다, 두 가지가 다 비슷한데, 3만원이랍니다. 79번 아이. 79번 아이는 2만원. 11번보다 조금 키가 작아요. 그래서 2만원이고요. 12번과 81번이 붙은 아이 3만원이랍니다. 한쪽에는 매화꽃이고요. 또 한쪽은 무슨 꽃인가 모르겠다. 이 아이 3만원이랍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마존에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뒤에는 란다자리. 멋진 란다자리가 자리를 하고 있답니다. 란다자리 땡겨서 한번, 란다자리 땡겨서 한번 찍어볼까요? 자, 란다자리. 란다자리 이렇게 생겼답니다. 란다자리랍니다. 멋진 란다자리 화분.
란다자리 화분은 수제 화분 중에서도 정말 가격도 좋고요. 또 우리 다육이를 심으면 정말 다육이 모양이 살아나는 란다자리 화분. 그런데 조금 가격은 비싸요. 그마침 화분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것이 아주 좋답니다. 란다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란다자리에만 심으시죠. 여기 키핑장에도 란다자리 화분을 즐겨 심으시는 분이 있어요. 거의 정말 대품 다육이들을 란다자리에 심어 놓으셨는데 정말 멋지답니다. 아, 란다자리 화분 멋져요. 와, 멋지죠? 와, 이렇게 멋지답니다. 란다자리 이렇게 멋지답니다.